네, 522페이지에 사회화 기관 보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배웠던 사회화의 개념, 그렇죠? 그 사회화를 누군가가 담당을 해야 됩니다. 누가 과연 사회화를 시키는가? 우리가 태어나면 가족의 일원이 됩니다. 그래서 가족을 통해서 기본적인 욕구 충족의 방법을 배워요. 배고플 때 어떻게 하는 것이고 슬플 때는 어떻게 표정을 지어야 상대방한테 나의 슬픈 감정을 전달할 것인지 이런 걸 뭐 엄마나 아빠와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배워나간단 말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또래 집단이에요. 친구 집단이지. 친구 집단과 소꿉장난을 할 때도 일정한 규칙을 우리가 배우는 거죠. 아주 작은 사회입니다. 그것이 또래 집단이. 그걸 다 사회를 경험하는 거예요. 원초적인 사회화 집단 두 개 하면 가족과 또래 집단입니다. 그래서 1차적 사회화 기관이 된다. 그 다음에 학교. 예, 이제 학교에 들어가게 되면 각종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죠. 직장에 가서도 내가 담당한 업무 그리고 업무를 수행하는 방법 같은 회사 동료들과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 상사에 대한 태도 부하에 대한 리더십 이런 것들을 새롭게 배운다. 이게 직장도 역시 사회기관입니다. 대중매체 신문이나 TV에 나오는 그런 각종 프로그램이나 뉴스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새로운 정보나 지식을 습득하면서 나의 행동 양식이 바뀌어질 수도 있죠. 자, 이런 것들이 사회기관이에요. 학문적으로 구별하는 걸 잘 봐야 되는데요. 1차 기관, 2차 기관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차적 사회화 기관은 이게 유아기 때 기본적인 사회화 과정을 겪는 곳 어디라고 했어요? 가족과 또래 집단입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새로운 그러니까 세상으로 나가는 거지. 새로운 사회로 나가서 새로운 사회가 필요로 하는 지식 규범을 습득하는 곳이 2차적 사회화 기관입니다. 학교, 직장, 뭐 대중매체 이런 곳들이에요. 자, 그리고 다른 분류 방법이 공식적 기관과 비공식적 기관이에요. 공식적 기관은 처음부터 이 기관을 만든 목적 자체가 사회화를 위해서 만든 곳이 있습니다. 학교나 여기 학원이죠. 학교나 학원 같은 경우는 사람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만든 것이야. 새로운 지식을 전달하고 새로운 규범 체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일부러 만든 것이 공식적 사회화 기관이에요. 그런데요,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은 본래 설립 목적이 따로 있으나 이 조직에 들어가는 순간 일종의 사회화도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곳들이 있습니다. 직장, 군대. 원래 직장, 군대는 사회화를 위해서 만든 곳은 아니죠. 근데 들어가게 되면 그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행동 양식을 강요받는단 말이야. 그럼 사회화가 이루어집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세요. 지금 우리가 이번 시간에 배우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들이 많이 있네요. 시험 문제도 잘 나옵니다. 523페이지에 지위, 귀속지위, 성취지위. 네. 일단 큰 개념들을 한번 보시는데요. 지위, 역할, 그리고 역할 행동의 개념을 잘 구별해야 돼요. 지위 그러면 사회 내에서 차지하는 뭐야? 위치를 말하는 거죠. 위치. 네. 그럼 내가 공무원이다. 여러분 나중에 이제 공무원이다. 뭐 학생이다. 그리고 내가 강사다. 이렇게 되면 또 어머니, 아버지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이 사회에서의 구성 요소로서 네, 구성원으로서의 지위, 일정한 지위를 말하죠. 그러면 당신은 뭡니까? 당신은 누굽니까? 아니, 당신의 사회적 지위는 뭡니까? 그러면 공무원입니다. 강사입니다. 어머니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각 지위마다 사회가 기대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저 사회가, 나는 강사니까 사회가 나에게 뭘 기대해요? 강의하는 걸 기대하지. 강의. 학생들을 가르치는 걸 기대하죠. 어머니는 뭘 기대해요? 어머니라는 사회적 지위를 갖고 있는 분은 아이를 잘 양육하는, 아이를 잘 양육해야 돼요. 성인이 될 때까지 그런 걸 기대를 하죠. 학생은 공부를 해야 되는 게 역할이에요. 학생의 역할은 공부, 공무원의 역할은 국민들에 대한 봉사, 그치? 공무를 집행하는 게 공무원의 역할이죠. 이렇게. 그리고 똑같은 공무원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으로 행동하는 양식은 또 다 다르다 이거야. 구체적인 역할, 예, 역할 수행 방식. 각 개인마다 드러나는 구체적인 역할 수행의 모습들을 우리는 역할 행동이라고 합니다. 그럼 어떤 공무원은 정말 국민을 위해서 봉사자로서 충분히 성실하게 일을 하는 역할 행동을 보이는 공무원도 있고 어떤 공무원은
막 뇌물을 줘야만 행동하는 아주 부패한 역할 행동을 하고 있는 공무원이 있을 수 있죠. 뭐 역할 수행 방식입니다. 우리 기출문제 중에 하나 샘플로 볼까요? 학교 교장이 있어. 학교 교장은 자 A라는 교장과 B라는 교장이 있다고 합시다. 두 분이 있어. 교장 선생님. 근데 두 분은 사회적 지위가 똑같아요. 교장이라는 그지? 교장이라는 지위를 갖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역할은 뭐죠? 그 아이들을 학생들을 잘 보살펴서 잘 가르쳐서 이제 졸업시키는 것이 역할이죠. 이분의 한 인간으로서 사회화시키는 것이 역할이죠. 그 다음에요. 근데 A라는 교장은 가령 그 학생들의 지식을 함양하는 것을 아주 중요시 여기는 그런 교장이 있을 수 있어요. 지식을. 그 다음에 B라는 교장은 인격을 도야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학생들이 어려서부터 품성을 올바르게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교장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교장의 역할을 수행할 때 구체적인 역할 수행 방법이 달라질 수가 있단 말이야. A 교장은 열심히 공부를 시키려고 막 노력하고 다른 B라는 교장은 인격을 함양하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 거란 말이지. 개념을 잘 구별해야 돼요.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위. 지위부터 보는데 한 사회적 관계 속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를 지위라 하고 지위를 크게 귀속지위와 성취지위로 나눕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자연적으로 획득하는 지위가 귀속지위야. 여성. 태어나면서 결정됐죠. 여성으로 태어나. 여성, 남성. 그 다음에 장남. 장남. 내가 뭐 선택하는 거예요. 그냥 장남으로 태어난 거지. 양반 천민이 왜 여기 귀속지위냐면 우리 조선시대의 양반 천민은 뭐야 부모 계층에 따라서 그냥 자동적으로 결정되죠. 내가 막 노력해서 양반이 되는 게 아니야. 네. 그냥 타고날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그냥 양반이 돼요. 천미도 마찬가지. 백인으로 태어났다. 다 귀속지위입니다. 성취지위는 개인의 노력과 업적에 따라서 취득할 수 있는 후천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 지위를 말합니다. 회사원 열심히 능력을 닦아야 회사에 취직할 수 있죠. 학생도 그렇고 사장 남편이 말이죠. 조심이죠. 남편은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그래서 남편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뭐 태어나면서부터 남편이야. 그게 아니죠. 연예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학생회장 어때요? 귀속 성취지이죠. 학생회장. 뭐 동창회장 마찬가지입니다. 다 성취지입니다. 자 밑에 그 다음에 역할과 역할 행동 아까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잘 구별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표를 보면 역할 갈등이라고 나옵니다. 역할 갈등. 그래서 역할이 충돌한다는 거야. 역할 갈등은 요게 충돌한다는 거예요. 요게. 네. 그래서 지위는 똑같은데 또는 지위가 달라서 이 사람한테 사회가 기대하는 행동이 달라질 수 있어요. 이거 역할 갈등이라고 해요. 예를 들면 코미디언이라는 사회적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 역할이 또 지위가 또 있죠. 아들이라는 지위가 있을 수 있지. 이 사람은 코미디언이면서 아들일 수 있잖아. 아들이라는 사회적 지위가 있죠. 여기서 충돌하는 겁니다. 역할 갈등의 유형이 크게 역할 모순과 긴장 이렇게 나눠요. 좀 어렵긴 한데 이 어떤 사람은 여러 개의 사회적 되게 그렇죠. 우리가 어떤 사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은 여러 개의 사회적 지위가 있잖아요. 나 같은 경우는 학원 강사이면서 뭐 아버지일 수도 있고 아들일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여러 개의 지위가 있기 때문에 이 지위에 따른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다 보니까 충돌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역할 모순이에요. 근데 하나의 지위에서도요 서로 다른 역할이 요구될 수가 있습니다. 네. 교사 그러면 학생들에게 엄격하게 교육시켜야 되는 역할이 있고 그리고 네 다정하게 교육시켜야 되는 교사의 역할이 또 있을 수 있죠. 이렇게 다를 수 있습니다. 자 아무튼 역할 갈등은 바람직한 건 아니니까 이제 해소를 해야 되겠다는 얘기가 그 밑에 나옵니다. 526페이지로 가시죠. 이번에는 개인과 사회관계 아주 매우 중요한 그런 주제가 나왔습니다. 네, 사회학에서 아주 중요한 개인과 사회의 관계. 결론부터 말하면 개인은 사회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가 없고 사회 역시 개인이 없이는 존재할 수가 없는 게 사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일단 상호작용이란 개념이 나오죠. 사회적 상호작용.
사회적 상호작용, 인간은 상징을 통해서 상호작용한다고 했습니다. 문자, 언어, 몸짓과 같은 상징을 통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것을 사회적 상호작용이라고 합니다. 자, 인간들이 모인 집단이 있어. 여기서 어떤 상호작용이 일어날까요? 첫 번째로 협동, 그 유형을 보시면 협동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개미나 벌들이 막 협동 작업을 하듯이 인간들도 사실은 협동하기 마련이에요. 협동을 해야만 되지. 맨날 갈등만 하면 안 되고. 동일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공동으로 노력하는 것을 협동이라고 합니다. 네, 운동 경기에 같은 팀에 소속해 있는 팀원들. 두 번째 유형이 바로 경쟁. 정해진 규칙에 따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그치? 여러분이 바로 지금 경쟁하고 있어. 시험에 합격하고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고 떨어지는 거는 미리 규칙이 정해져 있습니다. 막 그지? 막 치고받고 싸워서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게 아니야. 어떤 규칙이죠? 바로 뭐 필기 시험, 그 다음에 면접 시험 이런 걸 통해서 좋은 성적을 얻어야 합격할 수 있다는 규칙이 있어. 그럼 여기에 따라 가지고 하는 것이 경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운동 경기하는 거, 올림픽에서 운동 경기하는 거, 입사하는 거, 취직하는 거 이런 것이 다 경쟁입니다. 그 다음에 갈등. 갈등은요, 상대방을 제거시키거나 굴복시켜서 목표를 달성하는 거예요. 경쟁과 갈등의 차이점. 갈등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가 저 사람을 무너뜨려서 저 사람을 패배시켜야만 내가 승리한다는 개념이 바로 갈등이에요. 근데 경쟁은 미리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 것이 경쟁입니다. 그래서 갈등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지만 사실은 갈등 중에는 사회 발전에 순기능을 하는 갈등들도 있어. 노사 갈등이 막 격화돼서 이상한 방향으로만 가지 않으면 노사 갈등이 어느 정도 긴장이 있는 것이 좋죠. 노사 갈등을 통해 가지고 회사 자체가 발전할 수도 있는 것이고 노동자의 권익이 향상될 수 있고 남녀 간의 갈등을 통해서 여성들의 인권이 신장되어 오는 측면도 있죠. 교환도 있습니다. 교환. 서로에게 뭐 이익을 주는 행위를 교환이라고 하지. 시장에서 돈을 주고 물건 사는. 이렇게 상호작용의 유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527페이지 네, 시험에 진짜 잘 나오는 거. 이 사회 명목론과 사회 실제론이에요. 사회 명목론 대 사회 실제론. 명목이라는 게 뭐죠? 명목. 네. 이름뿐이다 그 말이야. 그러면 사회는 이름뿐인 존재다 이 말입니다. 사회는 사회 명목론. 사회는 허울만 사회인 것 같지 실제는 실체가 없어. 그냥 이름뿐이야. 그럼 실제로 존재하는 건 뭐냐면 개인이 존재한다 이거죠. 실제로 존재하는 건 실체는 사회를 구성하는 실체는 바로 개인이다. 이렇게 개인을 중시하는 관점을 사회 명목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개인의 합 시그마 수학기호죠. 개인. 개인들이 모두 모여있는 걸 개인들을 전부 합하면 결국은 이게 사회다. 사회는 별게 아니다. 개인들이 모여있는 것이 사회다. 그래서 개인주의 사회관을 반영한다고 합니다. 개인주의. 우리가 배웠던 것 중에 사회계약론 생각납니까? 루소, 네, 로크, 홉스와 같은 사회계약론자들의 생각이 바로 이거예요. 개인을 중시하는 이론이었죠. 이 사회를 만든 이유가 바로 뭐야? 개인의 자유와 행복, 천부인권을 보호받기 위해서 결국은 개인들이 계약을 통해서 꾸민 것이 사회일 뿐이다. 사회가 실체가 아니라 개인이 모여있는 것이 사회다. 이렇게 보는 것이 사회 계약론이에요. 네. 그래서 이 다원주의 사회에서, 현대 다원주의 사회에서의 그런 뭐 어울릴만한 이론이라고 보고, 근데 이제 개인의 자유를 강조한다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만, 결국은 이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 구조에 큰 영향력을 간과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비판을 받긴 합니다. 사회 실제론, 사회가 실제하는 것이다. 네, 그러니까 사회를 중시하는 거예요. 사회 어떤 구조를 중시하는 인간을 둘러싸 인간의 바깥에 존재해서 인간의 행동을 제약하고 있는 사회 구조를 굉장히 거기에 관점을 갖고 관심을 갖고 보는 견해가 사회 실제론이에요. 네. 실제하는 것은 개인이 아니라 사회다. 결국 개인은
사회의 그림자일 뿐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시그마 개인보다 전부다 사회가 더 크다. 이 사회라는 것의 존재는 단순히 개인을 합한 것이 아니야. 개인을 합한 것 플러스 뭔가 알파가 있어. 네, 이게 사회다 이렇게 보는 개념입니다. 자유를 억압할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전체주의적인 사고지 않느냐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공동체주의. 사회 유기체서라고도 한 게 있고, 사회 유기체. 사회는 마치 유기체와 같은 존재다. 유기체는 우리 생명과 같다고 했어요. 우리와 같은 생명체가 유기체야. 그럼 사회가 실제로 우리 생명체처럼, 우리 신체처럼 존재한다고 봅니다. 사회. 사회 실제로. 오늘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어떤 것이 맞는 것 같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사회과학을 공부하실 때는 어떤 한 극단적인 입장을 취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사회를 보는 관점은 균형적이어야 돼. 개인만이 중요하냐? 그렇지는 않죠. 개인이 자기의 자유만을 주장하면 안 되고 항상 사회 전체 사회를 생각해야 되고. 그럼 사회는 개인을 무시하고 전체주의로 가면 또 안 되죠. 그래서 양쪽에 다 일리가 있습니다. 일리가 있어서 사회도 개인도 중요하고 사회도 중요하고 서로 연결된 것이다. 결론은 개인과 사회 관계에서 자꾸 이걸 논하느냐? 바로 개인. 개인을 떠난 사회는 있을 수 없고 개인을 무시한 사회는 있을 수 없고 사회를 떠난 개인도 있을 수 없다. 네, 이게 바로 결론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는 안 나오는데 뭐 그 일찍이 프랑스의 그러니까 초기 사회학자 중에 뭐 디르카임 이분 같은 학자는 뭐 자살론을 연구했죠. 자살. 사람들은 왜 자살을 할까? 자살하는 유형을 여러 가지로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이 자살하는 원인은 오로지 개인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 개인을 둘러싼 사회의 어떤 영향을 받아서 자살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걸 밝혀냅니다. 그런 거 보면 그죠? 사회 구조도 굉장히 중요한 거지. 결국은 528페이지 마지막 결론 내린 부분이 바람직한 관점은 뭐라고요? 두 가지를 통합적으로 보는 것이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531페이지로 가겠습니다. 거기 사회 집단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주제가 바뀌었어요. 사회 집단. 네. 사회 집단의 개념은 사회 집단은 사회 집단. 둘 이상의 사람이 모여서 일정한 상호작용 패턴을 이루는 사람들의 모임을 사회 집단이라고 합니다. 사회 집단. 사회 집단을 거창하게 생각할 건 없어요. 사람 두 사람 이상만 모여서 일정하게 상호작용을 하고 있죠. 그러면 사회 집단이라고 합니다. 가족이 바로 사회 집단의 대표적인 저기요. 원초적인 사회 집단이에요. 아, 자, 사회 집단입니다. 가족. 가족은 끼리. 그다음 또래 집단도 사회 집단이야. 학교, 직장. 물론 이제 구별될 개념으로 뭐 집합이나 군집 같은 거는 일시적으로 모이는 것에 불과해요. 극장 영화를 관람하기 위해서 한 극장에 동시에 뭐 우연히 모였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은 집단이라고 안 합니다. 그냥 각자 영화만 보고 가는 거지 서로 상호작용하고 그러지는 않지요. 서로 같은 목적만 있는 것이지 역할을 나눠가지고 너는 이거 해 저거 해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다. 집단 아니에요? 그래서 사회 집단의 중요성. 인간은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사회적 한 개 이상의 사회 집단은 꼭 들어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사회 집단에 속해 있으면서 그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을 통해 인간은 사회적 인간으로 성장한다는 점에서 큰 중요성이 있다. 그리고 나를 규정할 때 나의 자아가 뭐냐, 자의 정체성 규정할 때 내가 어느 사회 집단에 속해 있는지에 따라서 인간은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자, 사회 집단의 유형 봅니다. 아래쪽에 보면 학자 이름도 기억하시고요. 쿨리라는 사회학자가 이분은 1차 집단, 2차 집단으로 나눠놨어. 그래서 지금까지도 사회 집단을 분류하는 방법 중에 가장 흔하게 쓰여지고 있는 방법이에요. 1, 2차 집단으로 나눈 방법. 자, 1차 집단은 그 친밀감의 정도가 강한 집단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면 대면으로 얼굴을 마주 보면서 접촉하는 거야. 아주 친밀한 집단이에요. 그러다 보면 전인격적으로 인간관계를 맺게 된다. 아주 그냥 그 사람에 대해서 속속들이 다 알아. 발가벗겨도 보듯이요. 속속이 다 알아. 저 사람이 지금 현재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다 알고.
여기에 해당하는 집단이 바로 가족과 또래 집단이에요. 그치? 가족과 또래 집단. 아주 친한 친구들끼리는 저 친구네 집에 가면 숟가락이 몇 개가 있는지 다 알아. 그죠? 그 정도예요. 전인격적으로. 근데 이제 보통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 있죠. 같은 동료, 같은 회사의 동료라 할지라도 친하긴 친하지. 근데 이제 가족에 비할 바는 아니죠. 전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서 자기가 필요한 부분만 아는 거야. 개인의 뭐 개인사 같은 걸 일부러 알려고도 노력하고 있지 않지요. 보통 가령 또 그 다음에 편의점에서 편의점의 주인과 알바생의 관계. 알바생이 뭐 어떤 가정적 배경을 가졌는지 이건 관심이 없어. 오로지 편의점 주인 입장에서는 알바생이 잘 일을 하고 있는지가 중요할 뿐이죠. 이렇게 수단적으로 만나고 그냥 일부분만 접촉하고 하는 형식적으로 보는 것이 2차 집단입니다. 특징 한번 보세요. 특징. 1차 집단은 그 관계가 친밀하고 지속적이어서 인격 형성에 큰 역할을 하죠. 그리고 그 인간관계 자체가 집단의 목적이다. 가족 간에는 가족원, 다른 가족원을 자기의 뭐 수단과 수단으로 여기지 않죠. 어머니면 어머니고, 동생이면 동생이고, 그 자체가 인간관계가 목적이에요. 근데 이제 2차 집단은 사람들이 편의적이고 피상적이다, 관계가. 그리고 되게 규모가 큰 집단이 바로 2차 집단입니다. 이 사람들은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만나는 사람들. 자, 532페이지에 이번에 이제 공동사회와 이익사회로 분류하는 트니스 이야기가 나옵니다. 트니스라는 학자는 공동사회, 이익사회. 그 독일어로요, 공동사회는 뭐, 게마인샤프트, 이익사회는 게젤샤프트, 이렇게. 네, 공동사회. 자, 이 구별하는 기준은, 자, 복습합니다. 아까 앞 페이지에서요, 1차 집단, 2차 집단을 구별하는 기준은 뭐라고? 바로 친밀도예요. 구성원 간의 인간관계가 얼마나 끈끈하게 묶여 있느냐에 따라서 1차, 2차 이렇게 나오고, 테니스는 이 사람은 그 사회가, 그 집단이 형성된 원리를 따집니다. 원리를. 형성된 원리야. 그래서 공동사회는 자연 발생적으로 형성이 되었다. 자연 발생적으로. 가족이나 친족이 그렇죠. 우리가 가족을 이루자. 뭐. 그래서 너는 나의 아들이 되어라. 뭐. 당신은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자연 발생적으로 만들어지는 거야. 여기에 가족, 친족, 촌락, 민족이 해당됩니다. 근데 이익사회는 어떤 말 그대로 이익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집단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회사나 정당, 학교, 국가가 이런 것이 해당하죠. 민족은 공동사회인데, 민족은 이제 혈연으로 묶여진 게 민족이니까. 근데 국가라는 것은 국가의 목표가 있어가지고 그 목표를 위해서 의도적으로 만든 게 국가야.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만약에 없어진다 그러면 이 땅에 다른 국가가 또 등장할 수도 있어요. 근데 민족은 변하지 않지.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특성. 공동사회는 네, 상호 이해와 공동의 신념, 관심, 관습 이런 것들이 중요하겠고, 정서적으로 상호관계를 하는 반면 이익사회는 구성원들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막 이합집산이 있죠. 타산적이고 구성원 간에도 막 경쟁합니다. 서로 먼저 승진하려고 막 경쟁해. 그 다음에 세 번째 표 보면 썸너라는 학자는요, 내 집단, 외 집단 또는 우리 집단, 그들 집단으로 나눕니다. 요거는 소속감이 기준이에요. 내가 저 집단에 소속되어 있다는 강한 어떤 일치감, 공동체 의식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내 집단이에요. 그 집단원끼리 서로 우리는 같은 집단이야, 같은 집단 소속원이라는 어떤 소속감 이런 것들이 끈끈하게 있으면 내 집단이 된다고요. 우리가 표현할 때 우리나라, 우리 학교 이런 식으로 자꾸 표현하죠. 우리 한국 사회가 특히 우리라는 단어가 아주 보편적으로 잘 쓰이는데, 뭐 와이프도 우리 와이프, 뭐 그건 잘못된 표현인데, 그죠? 내 와이프지 원래. 근데 이제 우리 와이프 막 이렇게 써. 이게 우리 집단 그런 어떤 강한 편견력이 자리 잡고 있어. 그다음 이제 외집단, 외집단은 반대죠. 이게 소속감이 없으면 외집단이야. 그러니까 다른 학교, 우리 학교 쪽에서 보면 저쪽 다른 학교는 외집단이 되는 거예요. 이 내 집단과 이 집단은 상대적 개념입니다. 보시면, 자, 이번에 무슨 뭐 운동 경기를 하는데 5학년 1반이 있고 5학년 2반이 있어. 네. 그러면 얘네들끼리 서로 싸운다 그러면
5학년 일반 학생 입장에서 보면 이쪽은 뭐야 외집단이 되는 거죠. 외집단. 그러니까 얘네들끼리는 서로 외집단이야. 근데 이번에 A라는 학교하고 A라는 학교하고 B라는 학교가 운동 경기를 한다. 그럼 얘네들은 같은 내 집단이 또 되는 거예요. 그지? 우리 집단. 얘네들이 그들 집단이 되니까.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내 집단이 됐다가 어떤 경우는 외 집단이 됐다가 그래서 이제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자, 그리고 소속 집단과 준거 집단의 개념이 나옵니다. 소속. 내가 실제로 소속된 집단이 소속 집단이야. 여러분 이제 만약에 어느 회사에 소속됐어. 공무원 시험 합격해서 가령 뭐 서울시에 들어갔다. 그러면 서울시 공무원 됐으면 서울시가 여러분의 소속 집단이에요. 네. 그런데요. 그런데 비록 몸은 서울시에 소속됐지만 마음은 콩밭에 가 있는 사람들이 있죠. 네. 오히려 중앙부처 공무원들을 막 선망하고 야 우리 서울시는 왜 이 모양이냐. 내가 여차하면은 중앙부처로 가겠다. 나는 행정자치부가 좋아. 뭐 보건복지부가 좋아. 이런 식으로 자꾸 다른 데만 쳐다보고 자기의 어떤 행동 기준을 외부 집단에서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신념, 태도, 가치 등을 기둔 행동의 지침으로 자 등을 그 집단으로부터 기준으로 삼는 집단이 있으면 그걸 준거 집단이라고 해. 준거 집단이에요. 요즘 보면 이제 아이돌 연예인들을 좋아하는 그 젊은 극성 팬들 있지. 얘네들은 보면 그 아이돌이라는 그 연예인 집단을 준거 집단으로 삼는 거예요. 그들이 누리고 있는 문화 이런 것들을 막 모방하려고 하고 그 속에 편입되고 싶어 하고 막 그렇죠. 준거 집단입니다. 어떤 한국 프로 축구 선수가 있는데 소속은 한국 축구단에 소속되지만 계속 저 유럽의 프리미엄 리그로 자꾸 가려고 한다. 그러면 프리미엄 리그가 바로 준거 집단이 되죠. 자, 결론. 소속 집단과 준거 집단이 일치하면 좋을 것 같아. 일치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뭐 어쩔 수 없이 다를 수밖에 없죠. 만약에 이게 두 가지가 다르다라고 한다면 네. 서로 이제 여기서 갈등을 겪게 되고 문화 변동의 계기가 됩니다. 문화 변동 계기 이거는 지금 뭐 다음 시간에 할 이야기긴 한데 미리 말씀드립니다. 네, 533페이지 보세요. 사회 조직. 조금 전에 우리가 배운 사회 집단의 개념과 다릅니다. 사회 집단은 뭐라고 했죠? 두 사람 이상이 모여서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사회 집단이라고 하는데 사회 집단이 이제 더 발전하면 이것이 사회 조직으로 될 수도 있어요. 그 구성원들의 지위와 역할이 명백하게 구분되고 그리고 집단의 규범도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는 사회 집단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사회 조직으로 발전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가정은요. 가족은 사회 집단이긴 하죠. 그러나 사회 조직이라고는 안 합니다. 아버지가 퇴근하실 때 집에 늦게 들어온다고 해 가지고 지각하는 건 아니지. 무슨 죄의식 같은 게 없어. 근데 회사에 출근할 때 만약에 늦게 출근하게 되면은 큰일 날 것처럼 생각하지. 왜냐? 이 아버지는 그 회사 내에서 자기의 역할이 있고 지각해서는 안 된다는 규범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가족과 회사의 다른 점. 두 가지는 일단 사회 집단이긴 하지만 네, 사회 조직은 지위와 역할이 분명히 규정되어 있고 규범이 있는 거. 이거는 이제 네, 기업과 같은 사회 조직이에요. 발전 과정을 보면 예전에 이제 비공식적인 조직. 아, 밑에 비공식적 밑에 보겠습니다. 두 번째 표. 사회 조직을 공식 조직과 비공식 조직으로 나눌 수 있어요. 의도적으로 만든 조직이 되게 공식 조직이죠. 우리 눈에 보이는 게 공식 조직이야. 한 회사가 있으면 위에 보면 뭐 그룹 회장이 있고 밑에 사장이 있고 각 국장, 과장, 팀장 이런 식으로 나눠지죠. 그러면 이게 그림으로 조직도를 이렇게 그리게 되면 네. 사장이 있고 밑에 이렇게 막 조직도를 그릴 수 있으면 이게 뭐예요? 공식적인 조직이에요. 이게 공식적인 조직이에요. 눈에 보이는 거. 근데 이러한 조직도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뭔가 속에서 숨어 있는 조직이 있을 수 있어요. 비공식적 조직입니다. 그래서
구성원끼리 자발적으로 뭐 친밀감을 바탕으로 형성되거나 공통적인 관심이나 취미 그리고 구성원들의 어떤 만족감과 사기를 높여줄 수 있는 것. 예를 들면 한 회사 내에도요 같은 동창이 있어. 동창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같은 고등학교 출신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하나의 조직을 이룹니다. 그러면은 자 A라는 과장과 B라는 말단 직원이 공식적 조직에 있어서는 지위가 굉장히 차이가 나는데 이게 얘가 같은 고등학교 출신이야? 그러면 동창회가 열리면 가서 형님 아우 막 그러죠? 이게 바로 비공식적 조직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자발적 결사체라는 개념 나오죠. 자발적 결사체. 공통의 이해관계와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그러니까 스스로 원해서 조직하는 것이 자발적 결사체입니다. 그러니까 강요에 의해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조직하는 것이 자발적 결사체예요. 그래서 왜 이 사람들이 조직을 만들까 하면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그래서 교양이나 취미, 친모 이것이 공통적인 사람들 가령 뭐 무슨 동호회가 많아. 두 번째로 특정 집단의 이익을 증진하고자 우리가 저기 앞에서 배웠던 이익집단. 이익집단도 역시 자발적 결사체예요. 그리고 사회문화, 사회문제 해결이나 사회정의 등에 관심 든다. 각종 시민단체, 소비자단체 이런 경우가 바로 자 정리하면 지금 우리가 저 기억나요? 기억납니까? 정치 파트에서요. 정당, 이익집단, 이익집단 그리고 시민단체를 구별하는 공부를 많이 했죠. 그럼 얘네들도 전부 다 자발적 결사체예요. 스스로 자발적으로 만든 집단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자발적 결사체는 1차적 인간관계와 2차적 인간관계가 공존합니다. 자발적 결사체 내부에서도요 역할과 지위가 분명히 나눠져 있어. 거기 시민단체도 다 뭐 회장이 있는 것이고 밑에 이사들이 있고 감사 있고 다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친밀하죠. 왜냐하면 공통적인 목적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친밀합니다. 그래서 1차적 특성, 2차 특성을 같이 하고 있는 게 특징이에요. 자 밑에 관료제와 탈관료제 이야기가 나오죠. 관료제, 탈관료제. 관료제라는 말은 되게 좀 나쁜 의미로 요즘은 쓰죠. 관료 그러면 벌써 공무원 집단, 거대 공무원 집단이 생각나기 마련이에요. 일찍이 산업화 시대에 관료 조직이 만들어진 이유는 예, 그 물건들을 만들어낼 때 혼자서 만들지 못하니까 공정을 빵 나눠서 담당을 하죠. 이걸 분업화라고 했습니다. 이제 분업화가 필수적이야. 산업화 사회에서는 일을 나눠서 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나누기만 하면 안 되고 이걸 통합적으로 조정해서 예, 통일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끔 해야 되죠. 그러면 일사불란한 명령 체계와 마련되어야 돼요. 권한과 책임을 분배해주고 명령 체계가 마련되어야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거대 조직으로 발전을 해요. 거긴 지휘 통솔 개념이 있어. 맨 위에 어떤 권력을 가장 크게 쥐고 있는 사람이 막 지시를 하면 밑에 사람들이 그걸 따라야 돼요. 그리고 밑에 있는 사람도 항상 수시로 어떤 사람들을 그 의사 전달 통로를 통해서 막 지시를 보고해야 됩니다. 보고해. 사건이 발생하면 보고해야 돼. 이런 것들이 관료제예요. 오늘날 이제 관료제를 볼 수 있는 곳이 그 큰 조직들을 보면 다 거의 대부분 관료제라고 할 수 있어요. 국가기관은 물론이고 기업체들도 회사 규모가 큰 데는 관료제예요. 종합병원, 은행. 심지어는 어떤 사회학자는 교회마저도 관료제라고 봅니다. 이제 큰 대형교회들이 그래요. 대형교회들은 이제 담임 목사님이 말하자면 회사의 큰 사장이야. 그리고 밑에 각종 뭐 집사나 장로님들이 많지. 이런 분들이 말하자면 중간 관리자 역할을 하는 것이고 일반 신도들은 평사원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뭐 이렇게도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바로 이번에 요거요 말이죠. 관료제의 특징과 기능이 나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행정학을 선택하시는 분이 있다면 행정학에서는 아주 잘 나오는 문제고 뭐 사회학에 우리 그 사회 과목에서도 보시게 돼요. 일단 관료제는 법이나 규칙을 강조합니다. 법이나 규칙에 따라서 조직이 움직이게 돼요. 그러면 공식성이 증가가 되고
이제 일을 공정하고 통일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장점은 있어, 순기능이 있지만 사람들이 법이나 규칙을 목적시하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원래 법을 만들고 규칙을 만드는 이유는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제각각 일을 하게 되면 안 되므로 규칙을 만들어낸 것이야. 결국은 규칙은 수단일 밖에 없는데 오히려 이 수단을 목표보다도 더 우선시합니다. 목표의 전환이라고 표현해요, 법규장. 네, 위급한 상황에서 이제 경찰에 신고했더니 뭐 그 마침 관할구역이 서로 행정구역이 아주 경계선 가까이 있었어. 그러다 보니까 서로 미루고, 아이 우리 관할구역이 아니네, 서로 미루는 경향. 이게 규칙을 우선시하는 거죠. 이 국민들에게 봉사해야 된다는 이런 공직관을 망각을 한 사례죠. 획일성과 경직성에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꾸 규칙만 강조하니까 사람을 동일하게 획일적으로 막 처리하려고 해요. 이게 규칙이라는 것이 법이나 규칙이 변하기가 어렵죠. 시간이 좀 지나야만 변하는데 이 환경은 급속도로 바뀌고 시시각각 상황이 변하는데 규칙에 얽매이다 보므로 신속성이 떨어져요. 대응성도 떨어지고. 그리고 무사한 일 중에 공무원들이 특히 공무원들이 이제 뭐 법에만 따르면 된다 해가지고 일을 찾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규칙이나 법을 위반하지 않는 수준에서만 그냥 적당하게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복지부동, 무사안일주의라고 비판받는 행태예요. 두 번째, 이제 계층제라고 나요. 네. 여러분, 이제 계층제의 개념은 이렇게 관료제라는 것은 위에 상부부터 이렇게 계층으로 나눠져 있죠.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명령하고, 네. 그리고 뭐 보고하고, 보고책이 있고 이런 게 이제 계층제입니다. 조직 내에서의 수직적 분업이라고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조직을 통합시키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 계층제가 필요합니다. 만약에 계층이 없이 그냥 모든 직원들이 전부 다 평사원이라고 하게 되면 이 만약에 여기서 갈등이 벌어졌을 때 이걸 조정하는 사람이 없게 돼요. 그러면 조직은 큰 혼란에 빠집니다. 여기서 말단 직원 두 사람, 세 사람이서 갈등하지. 그럼 위에 있는 팀장이 조정하는 거야. 팀장끼리 갈등하죠. 그럼 과장이 이렇게 조정해주고. 이게 계층제예요. 그래서 계층제가 필요하긴 한데 계층제를 너무 강조하다 보면 의사소통이 왜곡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층이 높을수록 아래에서 보고를 하는데 위로 올라갈수록 또는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명령 지시가 내려올 때 이게 이제 중간에서 다른 말로 바뀔 가능성이 있어. 의사의 왜곡이에요. 그리고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죠. 의사의 지체입니다. 의사전들의 지체. 그리고 이제 이 상층 계급으로 권력이 막 집중이 될 가능성이 있지. 전문화, 세 번째 특징, 전문화. 이 계층제는 서로 분업을 하다 보니 일을 각자 맡은 일을 하다 보면 누구보다도 자기가 맡은 일을 잘할 수 있어. 그러면 이게 이제 전문성을 기르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전문성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그죠? 능률을 증진할 수 있는 거 좋죠. 네. 근데 여기에 보면은 이제 훈련된 무능이다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자기가 맡은 역할은 굉장히 전문가 수준으로 잘하는데 다른 일은 또 하나도 못해. 이런 걸 말합니다. 훈련된 무능이에요. 그치? 네. 다른 부서의 일은 또 알지도 못해. 바로 이런 것이 또 할거주의로 나타나요. 할거주의. 섹셔널리즘, 할거주의. 이건 자기나 자기 소속 부서의 이익만을 쫓는 행위를 말합니다. 할거주. 서로 뭐 협력도 안 돼. 왜냐하면 아니 다른 부서의 업무를 제대로 파악을 못하네요. 다른 부서의 업무를 이해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저 그냥 뭐 서로 협조하기도 어렵습니다. 이게 바로 전문의 단점이에요. 몰 개인성. 개인주의의 반대말이죠. 그래서 개인의 어떤 개개인의 특정을 살피지 못하고 그냥 획일적으로 처리를 하는 게 몰 개인성이에요. 물론 이제 관료제에 있어서 일을 공정하게 처리한다는 장점은 있을 수 있죠. 이번에 이제 김영란법을 만들었듯이 개인들끼리의 친소관계에 따라서 막 뇌물이나 부정 청탁이 오가는 것을 방지하잖아요. 중요하긴 한데 근데 이제 굉장히 관료제가 아주 비인간성을 갖게 되는 단점은 있습니다. 비인간적인 조직으로 바뀝니다. 문서주의라고 하나요? 관료제는 네, 문서에 의해서 일을 수행하고 그 결과는 또 문서로 남깁니다. 여러분이 공무원이 되시면 하는 일 중에 상당 부분을 문서 작성의 시간을 뺏겨요. 결국은 관료들이.
요건 이제 나쁜 말로 해서 거기에 나오듯이 레드 테이프라고 합니다. 레드 테이프. 번문 용례다. 레드 테이프. 빨간색 테이프라고 하지. 중세기 유럽에서 공문서를 묶을 때 빨간 색깔로 묶었대요. 그래서 요건 이제 이런 기원이 되는데 나쁜 말입니다. 나쁘게 쓰는 말이에요. 레드 테이프 그러면 사람들이 너무 문서주의, 형식주의에 빠져 있는 현상을 말한다. 관료주의가 그래요. 뭐 그냥 말로 해도 되는 것을 꼭 문서 상부에다 결제를 받아야만 처리를 하고 그래. 요즘 잘못된 거죠. 자, 그래서 관료제가 여러 면에서 일의 효율성을 높이는 측면이 있긴 하지만 조금 전에 봤듯이 병폐가 굉장히 많잖아요.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한 1960년대 이후에 이제 조직론자들이 그러면 새로운 형태의 어떤 조직을 만들어내지 않느냐, 탈관료제의 병폐 문제점을 없앨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조직들을, 조직의 모양을 이제 생각해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심포지움 장소에서 막 논문을 발표하고 막 그래. 이런 것들을 묶어가지고 이르는 명칭이 탈관료제라고 부릅니다. 탈관료제 모형, 탈관료제. 그러니까 관료제로부터 벗어났다는 얘기죠. 전통적인 관료제의 특성을 벗어나서 이제 변화무쌍한 사회에 적응하고 일을 원만하게 유연하게 처리할 수 있는 탄력성 있는 조직으로 만듭니다. 탈관료제. 여기서 이제 어떤 유형이 있나 보세요. 맨 안에 뭐 팀 조직이 있고, 팀이 뭐죠? 팀. 그래서 이제 어떤 회사에 과제가 주어지면 그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임시 조직을 만듭니다. 그게 팀이에요. 그래서 팀장이 각 부서에서 자기하고 일하고 싶은 유능한 사람들을 직원을 이렇게 뽑아다가 하나의 팀을 만들어서 과제를 수행해. 그럼 과제 달성에 성공하면 팀은 이제 곧 해체가 됩니다. 그랬다가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면 또 팀을 만들고, 이런 게 팀이에요. 굉장히 유연한 조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외부 환경이 변화하면 거기에 신속하게 적응할 수 있는 조직, 팀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네트워크 조직이라고 나와요. 네트워크 조직. 네트워크 조직은 그림을 그리면 여기 이제 중앙 부분, 핵심 부분이 있고 주변 부차적인 부분이죠. 주변 부분 이렇게 서로 이제 그물망처럼 연결됐다 해가지고 네트워크라고 합니다. 과거의 전통적인 이런 조직과 다른 점. 과거의 이런 관료제는요, 이 관료조직 안에 모든 업무를 다 집어넣었어. 그래서 이 관료조직 자체가 굉장히 규모가 비대해졌습니다. 근데 그러지 말고 느슨한 형태로 이렇게 만들자는 거예요. 느슨한. 여러분, 그 컴퓨터 회사 IBM 같은 경우는 IBM이라는 큰 그 다국적 회사의 핵심적인 부분만 본사에 있고 나머지 컴퓨터를 구성하는 요소들이 뭐가 있어요? 뭐 키보드가 있겠고, 네, 그 다음에 그 화면, 네, 화면 뭐라고 하죠? 화면이라고 안 하고 뭐죠? 네. 아무튼 화면이 나오는 부분이 있죠. 디스플레이. 그리고 뭐 마우스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하드웨어 측면이고 소프트웨어도 많고 운영체제 같은 것도 있고. 그러면 이런 것들을 IBM이라는 큰 회사에서 전부 만들지 않습니다. 이거를 이런 것들만 잘하는 어떤 다른 회사들하고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야. 계약 형태로. 느슨한 형태로 연결되어 있다가 합니다. 이게 이제 오늘날의 네트워크 조직이 뭐 어떤 조직이든 네트워크 조직. 뭐 여기가 이제 학원이지. 그럼 학원이 출판사를 꼭 경영해야 되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기존의 출판사가 외부에 있겠지. 그럼 출판사하고 서로 연결해가지고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가지고 서로 계약 관계를 통해서 일을, 업무를 수행한다 이거야. 이게 네트워크 조직이에요. 지금 여기 교재에 있는 것들은 탈관료제 모형의 극히 일부입니다. 이제 학자들이 말하는 탈관료제 모형 굉장히 많아요. 아베마형 조직이다. 그럼 아베마라는 것은 조그만 미생물체인데 이것이 이제 그 삼각형의 그릇에 놓이면 삼각형으로 바뀌고, 그다음에 네모난 그릇에 놓으면 네모난 모양으로 바뀌고, 그래서 환경, 조직이 환경에 아주 유연하게 잘 적응한다는 뜻의 조직을 말합니다. 오케스트라? 오케스트라에 가면 이제 지휘자 한 사람이 있고 옆에 있는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어때요? 평등한 관계 있지. 단원들은 똑같은 입장에서 악보상에 그려져 있는 그 음표에 따라 가지고 연주를 하는 것이지, 예, 단원들 간에 막 국장, 과장, 팀장이 있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조직을 움직여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걸 오케스트라형 조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